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2022년이 저물고 또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나태주 시인의 새해가 밝았습니다라는 시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글쎄, 해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를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선물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황송할 뿐입니다. 다만 두손 가지런히 맞잡고 절을 드릴 따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주신 또 올해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이새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새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요한의 아버지 즈카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다 나이가 많았다. 즈카랴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즈카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리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네, 주님께서는 참된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말씀 자체이신 분을 실어 나르는 도구, 소리였습니다. 말씀과 소리.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의 그 출발점이 되었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시작부터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것도 그 배경을 보면 즈카리아는 사제, 뭐 당시에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꽤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더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의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즉카리야는 사제이기도 했지만 특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을 요구받았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유명한 스타를, 스타뿐만이 아니라 그 스타를 키워낸 아버지의 말에도 주목합니다. 특히 아버지 또한 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즉카리야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침묵은 말씀을 위한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말씀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분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즉카리야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네, 미사 시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분심에 가득 찬 나머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말씀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자체이신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말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카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카리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즉카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네, 모두가 자기식대로 아기에게 즉카리야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식대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즉카리야는 어땠습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 즉카리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주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즉카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 식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먼저 말 못하는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말만 할 때 우리는 아기로 오시는, 침묵으로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자체이신 분을 온전히 받아들여 말씀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말로 말해야만 합니다. 지금 나는 말씀 자체이신 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말씀 자체이신 분을 매번 내 안에 모시면서도
여전히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돌아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